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때 많은 분들과 만남에서 단연 최고의 화제는 의료 대란과 이재명의 구속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요,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뭔가 다른 행보를 가고 있는데, 진짜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정농단을 했던 문재인, 그리고 사법농단을 해온 이재명을 깜빵 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보수 우파로서 바라는 일이었지 않았을까? 정권 교체를 갈망했던 우리들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도를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 지지율을 찍고 있죠. 총선 기간 이후에 21%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절한 자성이 없다라고 하면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글들도 눈에 띄는데요. 선수든 전광판을 보고 뛰지 않는다라는 말과 지금 국정 운영을 하면서 국정 운영에서 민심의 목소리가 지지율인데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그 방향이 맞다라고 볼수 있는 것은 지지율인데 그 지지율을 무시하고 내가 가는 마이웨이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 우파 언론이다라고 할수 있는 메인 언론사들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이 최저 지지율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입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추석 민심을 접해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가 못 지켜낼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지율에 대해서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요, 의대 정원 확대가 부정평가의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때 긍정평가의 이유였지만 의료 갈등이 7개월을 넘어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리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등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도 없이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경제, 민생, 소통 미흡, 독단적 리더십을 부정평가 이유로 지목을 했었는데요. 지금 가장 윤석열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에 고물가, 의료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민심 이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10%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지면요, 국정 동력에는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공무원들 일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다음에 세력이 누굴까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바쁘겠죠.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경찰 포함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거대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운신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저조한 지지율로는요, 국가 미래에 있어야 될뭐 개혁, 4대 개혁 뭐 추진하겠다. 반드시 이것을 이뤄내겠다. 국가적 소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막판에 지지율이 뭐 10%, 20%로 떨어지는 것은 있었습니다. 뭐 문재인 같은 경우는 통계 조작으로 40%, 60% 찍고 난리 부르스를 펼쳤는데요. 암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막판이 아니라 이제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라는 시기에 이런 저조한 지지율은 굉장히 치명타가 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국정 쇄신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이 20% 지지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서는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후반에 최순실 스캔들 터지면서 한 17% 찍었고 내리막길을 탔었죠. 이명박 대통령도 20%가 마지막 해에 붕괴가 되면서 레임덕을 피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지율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지도 않은 이 시기에 맞아들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성해야 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깨우쳐서 빠르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민심이 떠나고 있는지 통절한 자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지 또 민심이란 게또갈때 같더라고요. 그렇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우파들이 또 다시 결집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 결집 자체가 되는 일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위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 해법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의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 그리고 스타일,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스타일을 보고 쌍남자다라고 지금 싸바싸바 하는 것들부터 내쳐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요, 추석 연휴 내도록 뭐 의료 공백 사태가 없었다, 뭐 응급실 뺑뺑이는 피했다라고 18일에는 한덕수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자화자찬을 하면서 참 어이없음을 보였었는데요. 사실상 추석 대란 있었습니다. 연휴 첫날에는요, 충북 청주에서 양수가 터진 25주 아기를 뱃속에 품은 임산부가 6시간 넘게 70곳 이상의 거부로 뺑뺑이를 돌다가 어떻게 어떻게 치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5일에는요,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몇 시간 뒤에 그타 지역에서 수술을 받았고요. 16일 대전에서는 30cm 복부 자상 환자가 20곳 가까이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4시간 만에 다른 타 지역이죠. 천안 지역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희한하게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 19일자의 3면에 추석 대란 없었다라는 정부 무한대기 전쟁 치른 환자들이 있었다라면서 정부와 민생이 상반되는 부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응급실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중증 환자 배후 진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석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정부는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거는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언론에서 통제가 있지 않나라고 방송을 했던 이유는 사실상 내부 문서에 대해서 먼저 입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방송에서 이제 언론에서 다뤄주기 시작합니다. 소방청이 지난 12일입니다. 추석 전에 응급실 뺑뺑이에 최전선에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언론 인터뷰 시에 소방관 서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제복을 입지 말라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배포를 했겠죠? 일부 대원들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게 언론을 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자 이런 공문을 내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상황이 전체적으로 비칠 수 있어서 그렇다라는 정부의 변명은 사실상 와닿지 않습니다. 소방관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죽음의 응급실 뺑뺑이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현실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사실상 문제 해결에 맥을 짚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대란은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의 페이스북 글, 정말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겠다라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그전 정부가 개혁에 대해서 미뤄왔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과감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아프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면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부분, 정말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는요, 정말 사과가 먼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이 의료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캐치가 됐으면요, 스탑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이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입으로 내는 것과 뒤에서 하는 일은 완벽히 다르다는 것. 제가 어제 방송에서 박단 전공의 협의회 회장이 총선이 끝나고 6월달 그리고 당대표가 된 7월달에도 계속 만남을 거부해왔던 게 한동훈이고 딱 한 번 만난 그 이후로도 만난 적과 소통한 적이 없는데 언론 플레이로 본인의 정치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읽어드리기도 했었죠. 그냥 정치인들이 아직과 고집과 뭐라고 해야 하나 본인의 실책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참 저는 묻고 싶은데요. 이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환자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한다면 의료계가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공의가 경찰 소환 조사에 가면서 이런 말을 했죠. 언제 어디든 의료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VIP들이 이런 의료 정책에 대해서 쉽게 결정하는 것에 화가 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들은 어디서 손가락 하나로 그냥 응급 헬기가 띄워지고 서울대 수술방이 열리고 그러니 지금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라는 내용과 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의료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민심을 모르냐, 응급실 뺑뺑이 보고도 못 본 척 하느냐,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그냥 반응한 의료 현장 방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뭐 여당에서는 쉴드 친다고 이런 비방이 돌을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다 한심하다라는 거죠.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고 취임 후 역대 지지율을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빠르게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걸 체코 순방에 나섭니다. 지난 7월에 나토 순방 참석 이후 2개월 만이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에 정치권에 잇따라 비판을 하고 있죠. 정치권의 비판은 민심과 거의 같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김건희 여사도 함께 순방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에 경찰 지구대 방문 마포 대교 순찰, 추석 영상 인사, 장애 아동 시설 봉사활동까지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들뜬 기분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 임계점이 달했다라면서 심리적 정권교체의 초입 국면이다까지도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께 사과나 사죄 단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박절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떨쳐내기 위한 김건희 여사의 사과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도대체 민심이 왜 돌아서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야당 측에서 돈 없는 정치 공세를 이어오고 있죠. 소모적인 정쟁에 민심이 돌아서는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정부에 돌아서는 것보다 그냥 국회의 자체를 한심하게 보고 돌아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특검법 처리도 있고 이런 게 맞물린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순방을 떠난다라는 것 과거 순방 가실 때마다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반등했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 이번에 통할지 미지수긴 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들 생각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으로 또 정치판 좀 속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요. 고정 지지층이다라고 여겼던 70대 이상의 고령층마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등돌리고 있다는 것에 조금 심각성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된 듯합니다. 김영유 TV였습니다.